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물 가운데에서 에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한 에서는 샛별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유대민족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전멸의 위기에 있었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던 때 에서는 샛별과 같이 그의 동족에게 희망의 새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비하일의 딸로 태어났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의 사촌 모르드개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로 도금양을 가리키는데 영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소녀였습니다.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였던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시기로 그를 아하수에로라 불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던 군주로서 즉위한 후 그리스 침략을 앞두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180일에 걸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후 다시 7일 동안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는 추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주석에 불러들여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어인 일인지 왕후는 이를 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이없게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정벌에 나섰지만 역사가 보여준 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육전에는 강했지만 해전에는 그리스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아하수에로는 다시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조서를 내렸던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만일 왕이 생각을 바꾸어 와스디가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된다면 집권층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폐위를 주청했던 자문위원들과 강요들이 일시에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에 신하들은 서둘러 왕의 재혼을 주선했고 후보의 물망에 올랐던 수많은 처녀 중에서 마침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대배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었다고 에스더서 2장 16절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왕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위직에 임명함으로써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아말렉의 역사적 숙적인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유대인을 전멸시키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3장 8절과 9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를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왕의 동의를 받아낸 하만은 자기 멋대로 조서를 써서 옥쇄를 찍어 정월 13일에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 일제히 발송하였으니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궐문에 있던 모르드개는 누구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이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호소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당시 왕후일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는 한 죽이는 것이 왕궁의 법도였는데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었고 언제 부름을 받을 기약도 없는 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도록 강청했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도 마침내 일사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흘이 지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심히 사랑스러워하는 왕은 금호를 내어밀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에스더의 소청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이튿날 잔치에도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왕후가 잔치에 참석해 달라는데 거절할 왕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하만은 이 각별한 초청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왕의 암살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한 사실과 이에 대해 아무런 포상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왕광 바깥들에 이르러 자기 집들에 세워놓은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하만이 들어가자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싶어 서슴지 않고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으로 왕이 타시는 말에 태우시고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시내를 행진하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시리라 외치게 하소서 하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왕은 내 말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즉시 모르드개에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만은 안이꼽고 창피하고 분하고 후회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드 행렬이 끝나자 하만은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서둘러 참석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의 심중을 확인한 에스더는 단호하게 그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들은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고 면전에서 폭로했습니다. 이로써 일순간에 형세는 바뀌어서 모르드개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고 그의 열아들도 나무에 달아 죽였으며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모르드개는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의 이름을 쓰고 옥쇄를 찍어 발송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으므로 왕은 유다인에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서를 작성하여 왕실 전용의 준마로 속달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유다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멸했을 위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이 전멸될 뻔했던 12월 13일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불임절로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유다인이 전멸될 위기에 일사각으로 자신과 민족을 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